하승 선수는 100점 노자인 건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젊은 김성태, 송인이라는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 뭐 우리나라 동호인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뭐 그렇다고 떨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김성태 선수나 송인이라는 선수는 젊은 피로 그렇죠.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이라 이번 경기는 패기냐 노련함이냐의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질 거냐 아니면 다시 올라올 거냐 이런 것도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두 선수 다 복식도 처음 맞춰보는 거라 지금 이게 사기 캐릭터 이 조가 최병창 노원갑, 네. 정규웅 김종태, 네. 홍은기 서동삼, 김성태, 송이란. 네. 그 다음에 또 어딨죠? 네, 이런 조는 좀 사기 캐릭터죠. 너무 강한 분들끼리 이렇게 조를 이루다 보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복식이 꼭 뭐 이렇게 잘 치는 선수끼리 결합이 됐다고 해서 꼭 승리하는 거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런 백정노장 잘 치는 선수들이 조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 선수가 느끼는 중압감은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젊은 피 두 친구 지금 정상에 서 있는 젊은 피 실력도 좋고 미남들이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두 분이서 빨리 복식 치고 싶다고 그런 그 글을 달길래 둘의 조합이 좋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글을 남겼었는데 저희 오빠팀이랑 붙을지 몰랐어요. 네네 둘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된다고 제가 두 사람한테 응원을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양팀 다 기분은 좋지 않을 거예요. 너무 강한 상대들을 지금 맞습니다. 초반에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두 팀 다 좀 기분이 좋지 않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뽑기를 그렇게 뽑은 거 뽑은 자기 손을 탓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 선수들이 또 양 선수들에게 서로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공격을 많이 하면서 기회를 많이 볼 거고 송인환 선수하고 김성태 선수는 이제 빠른 발과 그다음에 이제 강한 스트로크를 계속 연결을 시킬 거고 반면 홍은기 선수나 서동삼 선수는 그동안의 어떤 그 경험과 노련미로 아마 두 선수의 빠른 발을 알고 잘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옆에 계셔서 제가 지금 해설을 못 하겠는데 들어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하는 게 이게 요리 프로가 아니죠. 어떻게 전술을 짜는 게 이제 자 남자 복식 오늘 마지막 게임입니다. 자, 두 팀 아주 빅 게임이죠. 지금 이제 들어가셔서 말씀드리자면 홍은기 서동삼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백전노장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선수, 송인환 선수 굉장히 빠른 발과 강한 스트로크를 구사를 할 거예요. 체력도 그렇죠.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저 두 선수에게 강한 드라이브를 연속적으로 꽂는 것보단 저 두 선수가 잘할 수 없는 노련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개인전에서도 자주 붙는 선수들이에요. 맞습니다. 와, 자, 홍기 선수. 와, 노리고 친 건가요? 지금 굉장히 희한한 샷이 나왔는데 이게 하프라인도 안 넘어가는 샷이 나왔는데 송인환 선수 너무 황당하니까 치지도 못했어요. 근데 홍은기 선수가 저한테 지난번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런 샷들을 노리는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백단노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게 진짜 노리고 저런 샷을 치신 거면 정말 영리한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저 지금 여태까지 복식 경기하면서 저런 샷 못 보셨잖아요. 저렇게 중앙 쪽에 치게 되면 선수가 예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샷이었다고 판단이 들어요. 송인환 선수 굉장히 부드러운 드롭으로 공격 샷을 성공시키고 자 홍진서님 홍은기 화이팅 전상수 서동삼 화이팅 자, 아무래도 좀 나이 많은 사람들 응원하는 게 좀 많네요. 연민의 정인가요? 자, 스트로크에 걸립니다. 앞벽과 옆벽 사이 맞으면서 스트레이트 드라이브를 구사를 했는데 컨트롤이 정확하지 못했어요. 저런 샷 좋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잘 들어갔어요. 자, 포원. 송일원 선수, 이제 저게 그 약간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홍기 선수 강하게 친 드라이브로 그냥 가볍게 네, 오는 힘을 됐는데. 이용해서 가볍게 목표 지점을 보고 갖다 대니까 아주 좋은 샷이 나왔어요. 지금은 조금 자, 위험했어요. 아, 김성태 들어가는데 선수, 성수. 네, 네. 정확히 빠지면 안 되죠. 네, 돌아서 T존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네. 공이 오는 방향으로 그냥 급해갖고 뒤로 아. 빠지는 바람에, 서동삼 선수가 아마 저거를 뒤쪽으로 끌고 갔으면 스트로크를 걸릴 네. 걸릴 확률이 수 있는. 많았는데, 네. 중간에서 잡아주면서 그냥 내처리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다시. 팀플레이 좋았네요. 네. 지금 김성태 선수가 어렵게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받은 걸 보고 홍은기 선수가 그쪽으로 바로 발리를 네, 찍어서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네. 하고 있습니다. 백전노장들답게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말리면 안 되죠. 김성태, 송일환 선수는 평정심 계속 유지하면서 본인의 빠른 발로 상대의 드롭샷이나 그다음에 네. 노련한 샷들을 계속 받아줘야 됩니다. 자, 끝도 없이 이어지는 랠리가. 오, 자. 와. 홍기 자, 선수, 지금 정말 멋진 계속 제가 플레이를. 놀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복식에 강하네요. 굉장히 네.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김성태 선수를 몰아붙이면서 무게중심 잃어놓고 이렇게 잃게 만들고 그쪽에다 계속 공격하는 네. 한 사람만 때리겠다 이런 전술인데 굉장히 좋아 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백전노장답습니다. 반면 김성태, 송일환 선수 저렇게 강한 드라이브에 같이 막강하게 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렇게 툭툭 변화주면서 그냥 가볍게 받아주고 가볍게 받아주고 그게 와, 잘 쳤네요, 이번에는. 자, 중요합니다. 한 오히려 점 한 점이 굉장히 멋진 샷들이 많이 나와요. 송일환 선수가 오히려 당했어요. 이번에 스트레이트 치면서 크로스를 치면 서동삼 네. 선수가 예측을 못할 거다 생각을 생각했는데 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그걸 알고 노리고 예. 있었죠. 카운터 드롭으로 그냥 와. 받아치면서 쉽게 득점을 했습니다. 자, KT배 경태, 성태 화이팅이라고. 자, 짝꿍이지, 성태랑. 자, 앵글을, 와. 지금. 지금 크로스도 각도를 좀 크게 했는데 홍기 선수가 알고 잘 커트했어요. 저는 뭐 홍기 선수가 잘 쳤다고 얘기해야죠. 네. 뭐 송일원 선수 뭐 와. 저거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워낙 잘 쳤기 때문에 찬스 왔죠. 와, 이번엔 실수가 나오네요. 네. 이번에는 공이 서동삼 선수 공이 약간 빗맞으면서 스핀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갖고 김성태 선수가 그걸 받아치면서 스핀량을 조금 계산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스핀이 많이 먹은 공들이 이렇게 라켓을 댔을 때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는 공들이 많이 있지 느낌이 않나? 달라요. 네.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뭐 스쿼시 공이 스핀을 얼만큼 많이 먹겠냐고 아,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선수들이 느끼는 그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실수하게 되죠. 아, 벽쪽에 더 붙여야 돼요, 송일환 선수. 잘 받아쳤는데요. 자. 계속, 그렇죠. 저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지금 빠르기와 파워와, 아. 지금 테크니션의 그런 모습들까지 다 갖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송일환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네. 결과는 자. 좋지가 않아요. 약간 섬세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부드럽게 지금 로브를 쳤는데도 아웃이 됐고, 원래 저런 거를 잘 실수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 보니까 샷을 칠때 약간씩 좀 이제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스트로크 예, 빨리 치는 것보다 컨트롤을 좀 했어야 되는데 몸쪽으로 오는 그런 몸으로. 면에서는 홍은기 선수나 서동선 선수가 노련, 굉장히 지금 예. 압박을 잘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노련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에 말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 툭툭 치면서 빠른 발로 커버해야죠. 아, 자, 잘 들어갔네요. 네, 지금은 이제 러켓샷이죠. 네. 뒷벽과 바닥이 네. 만나는 밑 부분에 맞으면서 네, 이런 건 예. 어쩔 수 없죠. 흐름을 네. 가져왔는데 이제 이 흐름 천천히 예, 천천히 끌고 가면서 흐름을 이제 가져와야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빨리 넘겨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지금대로 하면 돼요. 네, 말리지 않게 예, 지금대로 하면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지금 그리고 드라이브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동삼 선수 되게 지금 잘하고 네. 티존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해주고 네, 있죠. 자리를 본인 지금, 쪽으로 오지도 네, 않고 있는데 앞쪽을 커버하면서 저렇게 해주는 플레이. 저게 아하! 네. 네. 지금 어쨌든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계속 김성태 선수 앞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김성태 네. 선수 시야 계속 가려주고 있거든요. 아. 저런 거는 홍기 선수가 어쩌다가 변화를 주면서 크로스를 분명히 치겠다는 사인이에요. 네, 네. 김성태 선수도 같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체력적으로는 어차피 두 선수가 더 우위거든요. 네네, 그럼 더 써야죠. 네. 아, 자 좋은 샷. 송혜란 선수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 멍하니 보고 있죠. 네. 네. 그러다 갑자기 크로스 오니까 놀랐어요. 네. 거기다 조금 타이밍을 됩니다. 서동삼 선수가 타이밍을 조금 빠르게 가져간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드 쪽에 있어도 네. 내 쪽에 공이 안 오는 선수도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지금 두 선수, 홍기 선수랑 서동선 선수 계속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저런 거 필요해요. 네. 복식할 때 한 선수가 치고 있다고 한 선수 가만히 있다 보면 몸이 네, 맞습니다. 갑자기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네. 네. 어차피 21점 한 경기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지금처럼 좋은 찬스 옵니다. 네, 날카로운 샷이 네. 네, 들어왔네요. 자, 이제 많이 따라 붙었죠? 네네. 네. 와, 발리드로 아주 날카롭게 잘 들어갔습니다. 길목을 아주 지키고 서 있잖아. 네. 오는 몸을 딱 잡아서 바로 네네, 발리로. 그대로. 네. 아, 아주 좋은 드롭이었어요. 뭐 길목을 잡고 있는 포지션도 좋았고 아주 정확하게 닉 쪽 보고 치는 샷도 아주 좋았습니다. 와, 네, 행운도 지금 따르고 따라주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네. 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저 공이 업인지 그 낫업인지가 먼저 손 뜨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할 때는 뭐 그래도 심판이 정확하게 네. 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오늘 보고 있는 심판들이 전부 대한 스쿼시 연맹 공인 심판들 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네. 많이 와 해주시고 오늘 계시죠? 판정이 굉장히 지금 퀄리티가 높아요. 네. 제가 뭐 감히 심판들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자, 높은 심판과 제 느낌입니다. 네. 자, 퀄리티 있는 높아요. 해설로 지금 오늘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네. 하여튼 네. 팩트 폭격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아 송인환 선수 후반으로 갈수록 어이없는 실수가 좀 많이 있는데요. 많이 나오네요. 네, 좀 집중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김성태 지금 선수가 어려운 샷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네. 조금 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5점 차이가 갑자기 났는데 네. 이게 한순간에 또 확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스쿼시는 리듬이기 네. 때문에 흐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5점 정도면 두 선수 다시 흐름 가져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했던 그런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도 자 홍기 선수 약간 떠서 발리 드롭을 노려봤는데 네. 실수가 나. 안 들어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욕심이었어요. 좀 뒤로 보내도 상관없는데 잘 들어갔으면 노련함이었는데 아니죠. 훌륭한 샷이었던 거죠. 아, 네. 네. 그 어려운 샷을 성공시켰으니까 유시진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샷을 성공시키는. 네. 근데 유시진 대회까지는 아닌 걸로. 아, 네. 네. 하지만 시도는 좋았어요. 아직 이기고 있는 포인트기도 하고 네, 좋았습니다. 자, 계속 긴 랠리가 이어집니다. 자. 자, 끊임없이 공격. 아, 자,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냈어요. 아, 지금 송일환 선수 스텝 아주 좋아요. 네, 뒤쪽에 공이 갔지만 벌써 와, 예상하고 자. 느리게 갔는데 아,
보스트. 이런 게 노련함이거든요. 네. 갑자기 변화를 주는 저런 샷. 네. 잘하네요. 신나진 않아요.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 네. 본심은 못 속이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아, 저도. 떨립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인정합니다. 아. 여기서 냉정해지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네. 예. 그쵸? 자, 개인적으로 좀 안쓰럽습니다. 왜요? 지금 이기고 계시고, 지금 변화도 상당히 좋아요. 확실히 노련하세요. 요즘에 그 일도 너무 바쁘고 해서 운동을 거의 못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간이 나면은 어쩌다 가서 운동 한 번씩 하고 오는데. 아, TMI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인포메이션 같진 않고. 네. 네. 와, 오! 와, 아. 위험했어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두 선수가 공이 네네. 가운데로 오면서 엉켰는데 급하게 쳐내는데 또 중앙으로 왔습니다. 자,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레스 넷인 상황이에요? 거예요. 아. 심판이 보기에는 이제 뭐 위닝 리턴 상황이나 큰 과실은 아니었다고 보여진 것 같아요. 아, 다시 실수가 나옵니다. 지금 그 송이랑 김성태 선수는 한 점씩 지금 따라붙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공격 원포스 에러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전문 용어 막. 와, 원포스 에러요? 네. 아, 네. 영어인데 주워 들었습니다. 네. 학원에서 야. 알려주셔갖고. 아, 자, 이번엔 샷 좋았네요. 네, 이번은 제가 보기에는 들어갔어도 낫업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늦어 보이는데, 네. 자, 이제 쫓아 올라가 줘야죠. 그래야 이제 경기도 재밌어지고, 네. 아, 자, 실수 나옵니다. 네. 뭐, 자, 아직 아직은, 네. 아, 모릅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기 네. 선수 뭐 실수해도, 예, 좋은 시도였어요. 자, 하나만 더 가자고, 네, 지금. 그래야 재밌죠. 네. 와, 과감하게. 아, 다운 아니냐고 이제 송혜란 선수가 어필을 해보는데, 예, 자, 받아들여지지 네, 않았습니다. 업이네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아, 유난이가 업이어서. 지금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업 다운이라고 하면서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아, 힘 많이 들어가요, 송일환 선수. 좀 더, 원래 저렇게 힘들어 치는 선수 아닌데, 지금 경기가 지고 있는 것도 있고, 호흡이 안 맞으니까 지금 두 선수 다 뛰고 아, 있는데, 둘이서 계속 같은 데를 왔다 갔다 뛰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체력 많으니까, 네, 쓸 때까지 써야죠. 하지만 좀 안정감 있게 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워낙 노련한 선수들하고 시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어. 아, 먼저 들어가 네. 너무 빨리 아, 들어갔나요? 예,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제 공이 중앙 쪽으로 쏠렸는데 네. 서동삼 선수의 옷깃에 맞았어요. 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옷까지는 못 끌고 갔습니다. 운동을 못해서 몸이 무거워서 다이어트 하는데 좀더 빼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옷에 맞는 거 보니까. 아니, 옷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몸만 빠져나간 거고 옷까지 그 끌어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네, 지금 송일환 선수 리듬 좋아요. 김성태 선수 준비해야죠. 네. 지금도 약간 위험했어요. 와. 지금도 약간 위험했습니다. 김성태 선수 급하게 쫓아가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로 성공시키긴 와, 했는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 점수를 지금 압박해 네, 갑니다. 볼을 치고 있지 않은 김성태 선수나 그다음에 송일환 선수 집중해서 네. 물공에 대비를 해줘야 돼요. 자. 어머, 노래 오, 시냅니다. 네, 노래 시대인데, 중요 포인트인데, 홍기 선수는 앞이라 칠수 있어서 넷을 불렀다. 네. 심판은 칠수 있으면 치지 왜안 왜 쳐? 쳤냐? 네. 그리고 큰 방해가 아니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할 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시선이랑 또 다를 수 심판들이 보는 시선이 그럼요, 다를 수 그럼요. 있으니까 네. 자, 지금 이 분위기를 우리 젊은 피 선수들은 이어가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변화 조심해야 돼요. 지금 홍은기 선수나 서동삼 선수가 워낙 네. 노련하기 때문에 저런 루즈한 플레이에서 갑자기 변화를 줍니다. 네, 지금 같은 와, 경우, 잘 그렇죠? 빠졌네요. 예. 네. 갑자기 빠르게 발리 드라이브를 치면서 김성태 선수 놀랐어요. 근데 뒷벽에 많이 맞고 튀어나왔기 때문에 김성태 나왔는데. 선수가 좀더 스텝만 가볍게 잡았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는 김성태 선수 실력이면 충분히 칠수 있었는데 네. 저 당황하는 게 놀라는 게 저런 게좀 몸을 무겁게 만드는 거거든요. 김성태 선수가 복식을 많이 서보질 않아서 자기는 복식이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계속 칠때 네. 리듬과 상대방이 치고 있다 갑자기 올때 리듬이 상당히 달라요. 쳐보신 분은 네. 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무슨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맞습니다. 알고 네. 있으실 거예요. 단식만 쳐본 분들은 저걸 왜못 칠까 그러는데 내가 치고 있지 않다가 와. 갑자기 오면 놀라거든요. 자, 이게 나한테 안 온다고 해서 이렇게 라켓을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뛰면서 받을 준비를 계속 언제 올지 모르는 공을 약간 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매치볼 상황이죠. 아. 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자, 또 네, 충분히 모릅니다. 쫓아갈 수 네. 있어요. 네. 끝까지 역량이 있는 집중해야죠. 네. 선수들이라. 자, 홍은기 아. 선수, 끝낼 마음으로 네. 팀보드를 보고 쳤는데, 맞는데. 팀보드에 맞았습니다. 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자, 한 점이 아쉬운 상황이라. 아, 아, 자. 결국은 네. 노련미가 아, 이겼네요. 젊은 힘들었네요. 패기를. 네. 자. 김성태 성일환 선수 끝까지 잘 지금 네, 홍은기 서동삼 쫓아갔는데. 선수만 안 만났으면 충분히 네. 결승까지도 올라갈 결승까지 수 올라갈 수 있는 있는 실력인데 선수들인데. 네, 네. 초반에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고 네. 홍은기 서동삼 선수의 그 갑자기 변화되는 샷에 좀 예측을 못했어요. 아무래도 네. 예, 복식 경기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